제멋대로 정답을 쓴 판을 들어올리고 이번에도 으이그 금진수 도전자 답을 적지 못했군요. 네, 정답은 바로 태연 이번에는 만약에 강성우 달인과 성공 도전자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자, 노래 이별 안무 하나 주세요. 앞에 두 문제보다 더 어렵게 들리는 세 번째 문제. 이번에도 거침없이 답을 적는 두 사람과 달리 한숨만 내쉬고 있는 권진수 도전자. 그래도 이번엔 뭐라고 적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뭐 적어졌네요. 정답 확인. 세 문제 모두 정답을 맞춘 성범 도전자의 위엄. 저도 별나지만 세상에 진짜 별난 사람 맞습니다. 정말 별난 사람 맞습니다. 이 노래방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딱 어떤 스타일의 노래 하는지 딱 처음만 들으면 많이 익숙해지더라고요. 부르세요. 이어지는 퀴즈. 무작위로 선정된 번호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라. 총 세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맞추시는 분이 유정은 없어요. 무작위로 번호를 뽑는 달인. 저는 2, 9. 47429. 다들 고심해서 정답을 써내려 가는데 과연 이 번호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보세요? 정답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확실합니다. 네, 모두의 정답은 티아라의 롤리폴리. 역시 걸그룹의 힘은 대단하네요. 너무 쉬운 걸 냈습니다. 걸그룹이세요. 걸그룹. 자, 이번엔 네 자리네요. 6666. 6666. 듣는 순간부터 감이 왔던 걸까요? 바로 정답을 써내려가는 권진수 도전자와 강성호 달인. 처음 퀴즈와는 달리 약세를 보이는 성범 도전자와 반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권진수 도전자. 포카입니까? 포카. 7777은 지고릴라의 영원토록이고 8888은요? 그 노래 없습니다. 음높이 테스트입니다. 음높이 테스트?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해보시죠. 혹시 하시는 혹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하십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예. 1라운드 사이좋게 1점씩 가져갑니다. 네. 자, 리무근 조정입니다. 달인과 두 도전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번 미션. 손에 감각에만 의지한 채 제작진이 원하는 가수와 곡명을 검색하라. 주제는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준비. 근데 이게 미쳐가네. 시작! 소리와 동시에 리모컨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는 송범 도전자. 지켜보던 두 사람의 입에서 환호성이 흘러나오고 과연 송범 도전자 미션에 성공했을까요? 버튼을 누르는 손길에 거침이 없는데요. 한자 한자 정확하게 글자를 써나갑니다. 이대로 성공하나요? 그런데 이승털? 아, 어렵네. 리모컨 조작에 있어선 따라올 점 없는 강성호 달인. 리? 예상치 못한 실수로 미션 실패! 말도 안 돼. 두 사람의 실패로 긴장감은 더해져만 가는데요. 오! 예상자는 권진수 도전자의 손놀림! 빠르고 정확하게! 2! 승! 철! 철! 철만 치면 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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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철을 검색한 후! 세 번째 줄에는 마지막 콘서트까지 선택 완료! 와우! 하세요. 7.8초입니다. 어, 됐죠?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승점은 권진수 도전자가 챙겨갑니다. 과연 이번 미션은 어떤 것일까요? 기대되는 가운데 각각 다섯 개의 방에 들어가는 미션 걸들. 잠시 후 다섯 개의 방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 각각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복도를 지나는 첼러의 순간. 흐르는 노래를 듣고 어떤 곡인지 맞추게 하는 고운 난이도의 대결. 출발 전엔 방에서 나오는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게 완벽 차단. 출발선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권진수 도전자. 뭐 들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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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다섯 명의 미션 걸들도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다섯 곡의 노래가 동시에 섞이니 어떤 노래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